안녕하세요. 스토리 양입니다. 2023년 6월 18일, 둘에 가는 길, 고생하면서 의정부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역사 내의 농협 공판장에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표고버섯구이, 마눌구이, 아구채구이, 브루벨리 젤리, 누룽지를 샀어요. 누룽지는 컵에 담아 물만 부으면 라면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사고요. 표고 마늘 구이는 어떤 맛일지 해서 사보았습니다. 아구 구이는 저희 아들이 포항 죽도시장, 이 죽도시장은 포항에서 아주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에서 보내주어서 먹었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차 샀고요. 집에 와서 맛을 보았어요. 표고구이, 저에게는 짱이고요. 그 다음은 마눌구이. 그리고 아구구이 채가 달지 않고 부드러워서 괜찮았고요. 브루베리 젤리는 좀 달아서 저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누룽지는 아직 맛을 못 보았습니다. 마늘, 표고구이, 다음에 또 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번 주에 의정부에서 떠나서 회령역으로 이동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고구이, 마눌구이는 식감이 바삭바삭, 아삭아삭 맛이 괜찮습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